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 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본인 포함 최소 4번의 방탄이 행사된 바 있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만시지탄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향후 혹시 이재명 대표에게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방탄 행사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겠다는 건데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향후에 검찰이 한 번 더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 이 대표가 방탄 행사하지 않고 영장 심사 가겠다는 겁니다. 남은 혐의가 어떤 게 있는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 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물고. 오늘 동아일보가 1면에 쓰고 있습니다. 물고 어떤 기사인지 바로 보겠습니다. 블링컨 만난 시진핑, 미중 공존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위급 교류 합의에 좋은 일이라는 평가 나오고 있고요. 미 국무 방중으로 갈등이 조금 완화되는 건 아니냐라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연내에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선언. 경향신문 5면 기사입니다. 이 대표가 원고에도 없던 승부수를 선언했습니다. 방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미 이 대표 본인 체포동의안 때도 방탄. 가까운 의원 민주당 3명에 대해서도 방탄. 어떻게 실천할 거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표가 어떻게 불체포 특권 포기를 실천한다는 이야기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비상. 중앙일보 2면 기사 함께 보시죠. 벌써 35도. 정말 덥죠? 어제 그제 주말 계속 더웠습니다. 젖은 땅이 부른 6월 찜통 효과라는 겁니다. 서울의 첫 폭염주의보가 일주일 빨라졌어요. 계속된 비 때문에 습도가 높아서 더 덥게 느껴졌을 겁니다. 올해 여름은요, 엘니뇨로 한증막, 소위 한증막 폭염 이상주의보가 벌써 걱정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남부지방부터 비가 온다고 하니까 이 무더웠던 더위가 다소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곧 다시 더워진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완료, 한국경제 6면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이 출국했습니다. 오늘 대망의 영어 프레젠테이션 연설이 있습니다. 파리의 연인이 아니라 파리 역전극을 쓴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윤 대통령이 이번엔 어떤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을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교통, 인프라, 치안, 그리고 대한민국 콘텐츠가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부산 is ready라는 키링도 관심 모아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하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바르다 박성생, 국민의힘의 박정하 의원 나오셨습니다. 국민일보 정치부장 출신의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검사 출신의 김광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대표는 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했을까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이야기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함께 보시죠. 불체포 특권 포기 전격 결정. 앞서 네 번의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체포동의안 국면 때는 모두 다 불체포 특권을 행사해서 여론의 비판은 대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번 부르면 100번 나가겠다라고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 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예.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됐던 체포영장, 결국 그때는 불체포 특권을 이 대표가 행사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혐의가 이제 대장동 플러스 성남FC. 그러면 이 대표 건과 관련해서 대장동 성남FC 영장은 지나갔고, 혹시 남은 혐의 중에서 또 이 대표에게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국회에 제출될 만한 혐의가 좀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는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대장동하고 성남FC,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파급력이 있는 영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과 관련해서 뭐 측근들, 그리고 대장동 일당들 다 구속돼 있었잖아요. 지금 뭐 구속 만기로 풀려나와 있지만. 예. 그러면 대장동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단 영장 청구됐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았다고 봐요. 구속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그렇죠. 지나간 혐의들은. 그렇죠. 뭐 성남FC도 마찬가지고 대장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이제 정자동하고 그다음에 백현동 그리고 쌍방울과 관련된 대북송금 한 이 정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검찰의 수사가 그렇게 진도가 잘 나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중간에 이화영 전 부지사랄지 또 관련된 사람들이 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인섭 씨 이런 사람들이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검찰의 수사의 진행 속도가 좀 더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재명 대표도 아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대장동과 성남FC 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서 영장심사를 받았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방탄을 한 거고 이제는 뭐 소나기가 거의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이제 괜찮다 하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비유를 좀 하고 싶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적군이 쳐들어오죠. 그러면 나가서 싸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호나 땅굴 속에 딱 숨어 있다가 전쟁이 다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전쟁 대신 치러주고 평화가 왔어요.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때 이제 참호 속에서 나와가지고 아, 난 이제는 싸우겠다. 또 전쟁이 일어난다면 싸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고 그런데 또 전쟁이 또 났어요. 그럼 그때는 아 그때하고 지금은 또 다르다. 그리고 다시 참호수에 들어가서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 말 계속 번복했잖아요. 그리고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항상 자기의 어떤 더블 스탠다드 이중잣대를 들여왔기 때문에 과연 저 말을 믿을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지만 저건 전형적인 뭐 정치적인 좀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구속 가능성이 높은 혐의는 방탄을 행사하고 상대적으로 구속 가능성이 낮아 보이거나 다툴 만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건 아니냐라는 관측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이신데 한민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혹시 이제 혐의를 고르신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 그런 반응이 있다면 검찰 수사 엉터리 아닙니까? 아니면 영장 칠 자신도 없고 하는데 제1야당 대표를 그렇게 수사를 했습니까? 만약에 그게 검찰이 내부에 깔려 있다면은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 0점짜리죠. 한동훈 법무장관도 0점 법무장관이고 그런 소리는 안 하는 게 좋다.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력한 정치인에다가 대선 후보였다가 그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경쟁했던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까지 1년, 뭐 1년이 뭡니까? 계속 검사 70여 명 넘게 동원해서 압수수색 한 350번 됐나요? 이렇게 수사해서 지금까지 물증이랄지 혐의 밝혀낸 거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불체포 특권은 이재명 의원 국회의원 이재명만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300명 국회의원에 해당된 우리 박정화 의원님도 해당돼 있는 헌법상의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했다가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정권이 지금 1년 넘게 집권하면서 뭘 했습니까? 민생을 챙겼습니까? 경제를 챙겼습니까? 외교 안보를 챙겼습니까? 심지어는 안전을 챙겼습니까? 다 엉망이 됐어요. 그 사이에 민주당이 많은 법안을 처리하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예산안부터 정말 애썼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검찰이 수사를 무지막지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국회로 보냅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정말 어떤 의원 말씀대로 눈만 뜨면 영장이 청구되거나 압수수색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떠한 일을 해도 이른바 방탄 프레임으로 그냥 무작정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어떤 특정 정치 집단과 정당의 이익 말고 국민과 민생의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결단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검찰이 지금도 많은 수사를 또 하고 있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수사를 한답니다. 그 주변을 탈탈 털고 또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또 정기국회 들어서고 민생 챙기고 일하려고 할 때마다 영장 청구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 영장이 요건이 됐든 가결이 됐든 부결이 됐든 우리 민주당과 민주진영은 이른바 이런 영장에 따른 이런 프레임으로 상당히 많은 곤혹을 치르거나 아니면 무지막지한 비판을 또 받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내려놓고 승부수를 냈다, 결정을 했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에서 김기현 대표는 당황하니까 이전에 처리한 거 다시 처리하자? 이분도 판사를 했는데 말 같은 소리입니까? 안 되는 거 알 거예요. 지금 당황한 것 같아요. 당황한 것 같은데 진짜 사법적인 문제는 사법적인 문제로 놔두고 정말 우리 국민들 너무 힘들잖아요. 먹고 살기. 그거 좀 챙기는데 정치권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혐의를 고른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승부수다라는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서 이미 한 차례 말을 바꾼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불체포특권 제안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입니다.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죄짓지 않은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특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려놓으실 뜻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것은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번엔 여당 국민의힘의 박정하 의원님, 네. 이 대표가 한번 말을 바꿨어요. 네. 대선 때는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 네. 그런데 체포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시점에는 상황이 다르다라며 방탄을 소위 행사했고 이제는 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다시 한번 발언을 바꾼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어제 저기 본회의장 현장에 있었거든요. 방송 끝나자마자 가서 합류해서. 근데 어제 그 순간에 좀 당황했어요. 우리 한민수 대변인 말씀하신 예. 것처럼. 놀래서 당황한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당황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맴맴 도는 단어가 오늘까지도 계속 그렇더라고요. 메롱. 그러니까 좀 전에 저희가 화면에서 본 것처럼 내가 불체포특권 포기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신 당사자께서 이제 와서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니까 대충 또 이제 불체포특권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저거 기억나시죠? 대선 때 내가 존경한다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아? 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네.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여러분들 진짜 그거 믿어를 저는 얼마 후에 또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의 말은 믿기가 참 어려운 말이다. 그리고 그동안 당신께서 진짜 저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면 왜 진작 안 했어요? 저 두어 달 전쯤인가요? 저희 당 의원들 한 50여 분들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직접 서명하면서 불체포특권 포기각서 썼어요. 그거 대부분 할 때 민주당 의원들 쫓아서 하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 그게 좋은 거라고 그다음에 당신 소신이라면 그때 같이 하지 왜 안 하셨나 몰라요.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 당신도 그다음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 불체포특권 다 누리고 나서 이제 와서 또 말로만 저렇게 하시는 게 저는 과연 그 믿음이 가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국회가 홀수달에는 열지 않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 6월 달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 들어와서 지금까지 3월 1일
1월 1일까지 포함해서 단 하루도 국회 쉬지 않았어요. 과연 며칠 후에 7월 달 국회를 그럼 민주당이 열지 안 열지 한번 지켜보면 그거부터 저는 민주당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전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셔서 어이없게 만들지 말고 정말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놀랄 수 있도록 실천으로 좀 보여주시기를 저는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연설 후에 기자들이 이 대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거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대표 답변은 뭐였을까요? 들어보시죠. 왜 오늘 이 시점에 결단을 하셨는지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민생과 나라 살림을 챙겨야 될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다음번에 특허공연 들어오면 그때 그냥 바로 특허공연 실질 심사 받으러 가신다고 보면 될까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특허도니안에 바로 출석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다음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법원에 출석하겠냐라는 기자들의 재차 이어진 질문에는 이 대표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들어보시죠. 적어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뭐 좋은 얘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 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 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실천할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그러면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에 다른 건으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뭐 당에서 가결하자라는 당론을 정할 수도 있고요. 뭐 이재명 대표가 나를 가결해 주십시오. 내가 법원 앞에 가서 판단 받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그 체포동의안 표결을 아예 건너뛸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법원에 가겠다. 표결하지 마라.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렵고 어쨌든 표결은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실천하는지 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권성동 의원 사례도 있긴 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저것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가 없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나 가결해 주십시오 하면은 또 주변에서 대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또 부결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체포동의안이 또 넘어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거는 구속영장을 칠만한 사안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넘어오는 거지 검찰이 이건 구속영장까지는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아무런 거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그 대장동 수사를 할 때 한동훈 장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특검하자고 했을 때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쇼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불체포 특권을 쇼핑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사용했잖아요. 이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이게 구속될지 안 될지 애매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서 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요.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그 특권을 내려놓는 거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당당할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네 번이나 사용했잖아요. 본인도 한번 썼고 윤관석, 이성만, 또 노웅래 이렇게 네 명의 의원이 이미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면 좀 겸연쩍은 모습이라도 보이고 머쓱한 모습이라도 보이고 또 좀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어떤 메시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당당하다는 게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당초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아니 왜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예전에 그랬었는데 포기 안 하시나요? 했을 때 지금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방어하지 않을 수 있겠냐 상황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는 오랑캐가 이미 저만큼 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김광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랑캐가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와서 그 참호 속에서 나와가지고 나 불체포 특권 포기할게요 하는 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울림이 있을지 적어도 울림이 있으려면 그동안의 이 관행들 계속 불체포 특권을 사용했던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약간의 미안한 기색이라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민수 대변인. 네. 그렇다면 결국은 관건은 진정성일 텐데. 그렇습니다. 이제 이 대표는 진정성이 있다라고 보인다면 어쨌든 네 번의 불체포 특권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이 발언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줄 것인가. 예, 문제도 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다시 체포영장이 오면 네 발로 걸어가서 세 발로 걸어가서 판사 앞에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어떤 결행을 할 거로 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좀 돌아를 한번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헌법에 보장된 이제 여러 이거는 뭐 이재명 의원뿐만 아니고 모든 의원이 다 해당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했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 대장동 문제가 됐던 지금 뭐 어떠한 물증도 나오니 1년 반 동안 수사했고 성남 FC건도 그랬고 지금 그 뭐 쌍방울이요? 그 우리 김영코도 알지만 처음 출발이 그거 아닙니까? 변호사비 대나부. 그건 이미 사라진 지가 몇 달 됐어요. 갑작스럽게 뭐 북한에 송금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소환할 때 소환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처럼? 어떤 분은 절대 소환 안 받잖아요. 대통령과 가깝다고. 그분들은 수사 안 받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안 받은 적 있습니까? 오라는 날짜에 다 갔습니다. 일하겠다고 토요일날 가겠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금요일날 오라 와서 포토라인을 썼습니다. 소환 다 조사받았고 성실히 응하라고 성실히 다 응했습니다. 본인 입장 밝히라고 많이 밝혔더니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밝혔냐고 욕을 하더라고요. 길게 얘기했다고. 비난을 하더라도 적정 수위를 넘었으면 우리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저는 오늘의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받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7월 말에 가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핵 오염수 방류하고 난 다음에 하면은 저는 여론 안 좋아지면 또 영장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수능 시험 볼 때 또 여론 안 좋아지면은 또 영장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이럴 때 지금 이 단계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결단으로 내가 가서 받겠다. 구속 위험이 있지만 받고 거기에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대하고 비판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궁지에 몰린 건데 이제 그 시간에 국민 안전도 챙기고 민생 챙기자는 제1야당 대표의 말이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를 하세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고 거기에 맞춰서 물증도 찾아내고 수사 똑바로 해가지고 영장 치십시오. 거기에 응해서 대표가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렇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지금까지 안 간다고 그렇게 비난하셨습니까? 헌법에 걸린데도 왜 그걸 포기 못하느냐고. 지금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 역량을 야당 대표, 전임 정부, 야당 의원들 잡는 데 쓰지 마시고 정말 대부분은 우리 민생 챙기는 데 쓰십시오.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우리가. 자, 요는 다음번 영장 청구되면 진짜 그때는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걸어가겠다라는 것으로 진정성을 보이면 된다라는 말씀인데 검찰 반응은 어떨까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검찰 쪽 반응입니다. 검찰 관계자의 뒤늦게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검찰 관계자 B 영장 청구한 것도 없고 당장 계획도 없어서 말할 게 없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러면 김광선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지난번 이제 대장동하고 성남 FC건이 구속 가능성이 높다라고 검찰 쪽에서는 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검찰 반응처럼 뭐 당장 남은 혐의 중에서 검찰 청구할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게 없다라는 건데 지나간 대장동 성남 FC 관련해서 다시 추가 뭐 보완 수사를 할지 혐의를 좀 보완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혹시? 아니요 일단 기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예. 다시 영장 청구할 수 없죠. 왜냐면 그건 이제 사전 구속 영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불체포 특권을 사용해서 국회에서 이제 부결이 됐을 때는 다시 영장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받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이제 추가 범죄 혐의를 더해서. 근데 우리 한민수 대변인이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다 옳은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또 깊게 생각하면 또 틀린 부분이 많이 있죠. 왜냐면 소환에 응할 때 다 응했다고 그러는데 소환이라는 것은 조사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도 자기가 정해서 가려고 하고 가서 뭐 진술서 같은 거 하나 놓고 나는 5시에 나가겠다. 이게 사실은 진정성 있는 소환의 어떤 조사를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아 이제 거의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없고 청구돼도 기각이 충분한 걸로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런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추측을 우리가 좀 했는데 또 하나가 저는 있다고 봐요. 지난번에 영장이 부결됐을 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아슬아슬했잖아요.
그리고 윤관석이랄지 이성만 의원 때보다도 훨씬 더 표가 안 나왔어요. 그럼 다시 영장이 청구되면 다시 가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이제 정면 돌파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죠. 우리가 돌직구 나와서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정치는 생물이고 수사는 생물이라고. 지금 보면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더디고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 또 생각지 않는 어떤 단서를 확실히 또 잡아가지고 증거를 잡아가지고 영장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제 한 얘기처럼 교수단체 연설을 한 것처럼 아, 나 당당히 검찰에 이제 영장 심사 받겠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가결해달라. 아니면 회기를 조정해달라. 그래서 내가 법원에 가서 받겠다.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그때보다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나올지 그건 한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말씀도 무겁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가볍게 하시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1야당 대표가 대정부 교수단체 연설이라는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약속에서 하신 말씀은 방법이 어떻게 됐든지 회기를 단축하든 아무튼 뭐 본인의 가결을 되도록 하든 응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흠집내기보다는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 약속 잘 지킬 테니까 보시고 뭐 제 얘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검찰로부터 뭐 검찰 계셨으니까 요구 오면은 당연히 응하고 그 협의하는 겁니다. 그건 이재명 대표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 날짜도 정하고 왜냐하면 본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걸 나쁘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5시 7시라는 건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지요. 그렇게 했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왜 이재명 대표라고 해서 과도하게 비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겁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한동훈 장관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쓰지 않습니까? 공정과 상식,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그러면 내 편은 평등하지 않아도 되고 네 편만 평등해라. 그거 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부인도 평등하고 장모도 평등하고 이재명도 평등하고 한민수도 평등하고 이런 사회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잣대가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달라지면 국민들이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열심히 하십시오. 검찰도 하지 않겠습니까? 저런 반응 보일 시간에 기자들한테 수사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가지고 입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장동 지금 재판 들어가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그렇게 중대한 사유였다면서요. 무조건 구속된다면서요. 그건 물증이 나오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유동규 씨가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잖아요. 탄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지 민생 챙기자는 게 그렇게 잘못된 얘기입니까? 여당의 강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당 비판 들어보시죠. 이제 와서 뭐 그냥 지난 모습을 어떻게 세우겠다니까 조금 환영한 일인데 지금까지 불체포 특권을 양해했던 사람들, 민주당 사람들 다 지금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말 바꾸기로 상황을 모면하는 일이 일상인 정치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기에 그 말의 진정성에 더욱이 의심이 갑니다. 이 대표의 현란한 말 바꾸기 쇼에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습니다. 이미 겹겹이 방탄조끼를 입어놓고서 사과 한마디 없이 구속영장이 오면 응하겠다는 모습은 무렴치의 극치입니다. 자, 박 의원님. 옛날에 보면은 몇 년 전에 전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본회의에서 저 안건을 전 상정을 하려고 할 때 본인이 상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그 표결을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저게 뭐 본인이 의장께 이거를 처리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그냥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기 열어놓지 말고 억지로 회기 열어서 맨날 놀고 싸우는 거 이런 국회 국민들한테 보여주시지 말고 그 시간에 지역구 의원들 지역 가서 주민들하고 막걸리도 먹고 좀 고충 얘기 듣게끔 지역 민심도 듣고 나와서 그걸 또 국회에서 논의하게 시간을 좀 주고 맨날 열어놓지 말고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포기하고 당당하게 가시면 돼요. 그렇게 길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저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 보고요. 다만
만약에 또 저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또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일본이 아마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해서 우리 5천만 국민들의 건강이 심대하게 위험이 돼서 일당 대표께서 저기 구속되는 상황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저거는 불체포 특권은 포기하면 안 된다는 여론을 어디선가 또 만들어서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당원들의 뜻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본인은 그렇지 않은데 할 수 없이 불체포 특권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번엔 민주당의 기류입니다. 일단 반기는 기류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당에서는 친명, 비명 양쪽에서 모두 다 잘했다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우원식 의원, 정치 검찰 정쟁 유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약속이다. 김한정 의원, 정부 여당 당황한 눈치, 정면 돌파 잘했다. 안호영 의원, 시원하다. 국민들에게 작은 위안이 될 것이다. 라는 찬사를 쏟아내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너무 늦었다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불체포 특권을 갖다가 하지 않겠다. 저는 이것이 좀 더 빨리 나왔으면 그만큼 민주당이 더 지금 앞으로 더 많이 전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정의당 반응도 궁금합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만시지탄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은 너무 늦었다. 만시지탄이다. 돈봉투 의혹 체포동의안 표결 이전에 이 선언이 나왔더라면 하는 생각을 떨굴 수 없다. 왜 돈봉투 의혹 전에는 포기 못했는가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금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어디로? 복지부가 조민 씨에 대해서 의사 면허 취소 돌입 통보했습니다. 내용 보시죠. 의사 면허 반납하고 겸허히 재판 결과 기다리겠다. 조민 측 입장입니다. 복지부 조치에 대해 당분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절차는 밟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복지부가 의사 면허 취소 돌입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김수경 교수님, 복지부가 굉장히 의사 면허를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은 것 같은데요? 사실 진작에 이제 취소가 되었어야 맞죠. 어쨌든 이제 고려대, 뭐 부산대 지금 줄줄이 물론 소송이지만 뭐 취소의 취지를 담은 이 판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의사 면허는 이제 취소가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고민해가지고 나중까지 미룬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에 돌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조민 씨의 행보를 보면 이러한 뭐 입학 취소라든가 의사면허 취소라든가 이러한 절차들이 진행되었을 때 항상 가처분 소송을 낸다거나 아니면 3심까지 재판을 계속 끌고 가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복지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은 하지 않겠대요. 집행 정지를 위한. 그래서 일단 그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라는 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의사면허 취소를 하려면 이제 면허가 취소될 것이라는 사전 통지를 한 다음에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 연유인지를 여러 가지로 청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복지부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조민 씨 물론 뭐 본인의 굉장히 뭐 안타까운 일이고 뭐 본인으로서는 개인적인 굉장히 고초를 겪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절차,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전원을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었고 그것이 상당 부분 엄마의 재판을 통해서 유죄가 판결된 이 마당에 어머니도 이제 옥중에 있고 사실 조민 씨의 여러 가지 공범 사실이 어머니의 재판 결과 그리고 아버지 조국 교수의 1심 재판 결과 그 판결문에 나와 있거든요. 조민이가 공모했다라는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민 씨가 기소되지 않았던 것은 어쨌든 일가를 모두 이제 기소하는 거에 대한 어떤 온정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인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이 자기는 잘못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이런 모습에 국민들은 매우 지치는 상황이고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취소 처리 과정은 사실 늦기도 너무 늦었다. 이제라도 빨리 진행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하면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된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습니다. 검찰 측 입장도 준비가 돼 있고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측 입장도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아들의 미국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대리시험 혐의 의혹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 측은 시험을 도와준 것이다. 검사 측 대리시험을 단정하는데 대리시험이 아니라 시험을 도와준 차원이다라고 밝혔어요. 변호인의 논리인데요. 지도교수 증인 채택위에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이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대리시험을 해도 되는지 미국 교수를 데려다가 물어본다는 건 대한민국 재판을 희화화시키는 거다라고 반론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조지 워싱턴대 지도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메일 보냈는데 답변은 못 받았다라고 밝혔고 검사는 이에 대해서 재판 희화하는 거냐라고 공방을 오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게 어떤 말입니까? 아빠가 아들의 시험을 도와준 건 맞지만 대리시험은 아니다. 근데 이게 이제 1심을 거쳐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이제 항소심 재판 중인데 왜 1심 재판 때는 그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을까? 좀 의아심이 들어요. 조지 워싱턴대 교수님. 그렇죠. 그래서 왜 항소심에 와서야 조지 워싱턴대 교수님이 증인으로 오는 건 매우 좀 이례적인 상황이긴 하겠네요. 오지 않겠죠. 예. 여기까지 오겠어요? 더군다나 와서 증인 협의 준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정해진 금액이 몇만 원 정도 되는데 뭐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뭐 많지만 10만 원 주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까지 왔다 갔다 오는 그 시간 하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워싱턴 조지 워싱턴 교수가 여기까지 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 1심에서 징역 2년에 실형이 선고됐잖아요. 예. 항소심에는 좀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조 전 장관이 최근에 뭐 명시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 그런 것들 또 SNS에 올린 글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런 많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항소심의 재판의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내년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면 항소심 재판을 끌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재판부에서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의 교수를 증인으로 받아들여주면 이거 뭐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5개월, 6개월 정도 재판을 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뭐 하세월 가고 더군다나 이제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아마 지금 조 전 장관 측은 물론 뭐 본인이 유죄 받은 거에 대해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이제 첫 번째 전략은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닌가 예.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의 대학교 시험 도와준 건 맞지만 대리시험은 아니다라는 조국 측 주장. 지난 재판 당시 검찰이 제출했던 증거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가족의 단체 채팅창의 내용인데 정경심 교수, 엄마죠. 아들, 퀴즈 시작하자. 이 퀴즈라는 건 아들의 시험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아들, 저 1시에 시험 봐요. 그러자 아빠 조국 아빠 준비됐다. 난 아래에서 위로 넌 위에서 아래로 엄마는 마음대로 라고 문제를 풀어줍니다. 대학교 교수님이 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글쎄요. 국내도 그렇고 외국 대학도 그렇고 미국 대학도 그렇고 아들의 학교 시험 이게 뭐 퀴즈든 시험이든 부모가 안 도와주죠. 자력으로 하는 게 맞죠. 이제 그게 맞죠.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가 다 도와준 정황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는 이 대신 풀어주면 안 된다. 업무방해인데 조국 측의 논리는 도와준 건 맞지만 대리시험은 아니다. 자,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조국 교수도 본인이 교수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시험을 냈는데 집에서 자기 학생이 부모한테 저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시험을 낸 게 들통이 났어요. 아빠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너는 아래서부터 위로, 엄마는 마음대로. 이게 들통이 났을 때 조국 교수 본인은 괜찮아요, 이게?
저는 본인이 뭐 형법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교수잖아요. 본인도 수없이 많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렀을 거란 말이에요. 학생들의 문제를 내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고,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야 됩니다.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열립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걸 꼭 그 교수가 이렇게 고지를 했는지, 부모한테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적절히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는지를 확인해서, 불러다가 확인을 해야만 이게 확인이 가능한 일인지, 정말 억지도 이런 억지는 정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리시험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지금 꼬투리를 잡은 것 같아요. 이거는 대리시험이라고 볼 수는 없고 도움을 받은 거기 때문에 대리시험이라는 그런 혐의가 자기에게는 적절치 않다라고 좀 주장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게 전형적인 법꾸라지 아닙니까? 본인은 법을 알기 때문에 이런 용어 하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무죄가 올 수도 있고 형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식적인 걸 자꾸 설명하게 만드는 게 저는 이 조국 일가의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사회상규상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자꾸 법정에서 그게 정말 그런 의미일까요? 이게 대리시험에 해당하는 걸까요? 부모가 그냥 도와준 걸 대리시험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짜증나게 법정에서 꼬투리 잡고 자꾸 시간 지연하고, 그래도 서울대라는 정말 전국에 수재들만 모이는 대학에 그것도 법전원에 형법 전문가로 사신 분이고 본인도 교수면 이렇게 아들 시험을 도와준 게 들통이 나서 이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부끄러운 줄을 아셔야 될 텐데, 지금까지 조국 교수 밑에서 배웠던 제자들이 부모에게서 도움을 받아서 만약에 이렇게 시험을 치렀어도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그때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검찰은 이 조국 항소심에서 증거 인멸 혐의와 관련해서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자, 검찰 측 입장인데 항소심 공판 준비 기일 과정 중이죠. 증거 은닉을 지시한 건 정경심 전 교수지만 범행의 주도권은 조국 장관에게 있다라고 검찰은 항변했습니다. 장관 지명 이후 모든 의혹, 정경심 전 교수가 조국 전 장관과의 상의 없이는 증거 은닉 행위를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의 범행 개입 정황이 분명하다라고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를 한 대목입니다. 박정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것도 나중에 재판장에서 저기 논란이 좀 될 만한 검찰의 주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가령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조언만 한 거지 내가 주도적으로 한 거 아니다. 어떻게 정경심 교수 진행되는 건 이렇게라 저렇게라 이렇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내일은 이거 해라라고 그냥 조언만 한 거지 내가 주도적으로 한 거 아니다라고 또 우리 김승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꾸라지식으로 덤빌 것 같아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한 지난 정부의 사람들, 그리고 앞서 우리가 불체포특권 관련해서 얘기했던 우리 이재명 대표 뭐 이런 양반들에 대해서 그 뭐 과거 정부의 무능, 무책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제법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공통적으로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무치, 무렴치 이것만은 분명하게 저분들 이 DNA 속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뻔뻔해서 사실은 뭐 평하고 논하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저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안면몰수의 뻔뻔함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쳐다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과연 뭘 보고 우리 사회를 배워나갈지 걱정스럽습니다. 예. 자,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조 전 장관 측의 항변인데요. 근데 이게 뭐 재판 과정에서 다 터질 일들은 그대로 꼼꼼하게 서로, 아니 누가 피의자가 됐던 뭐 그 재판을 받든 간에 방어권 차원에서 보장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벌어진 일들이 보면은 좀 과한 측면으로는 있어 보이는 것들은 있어요. 가령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조 전 장관을 파면할 때 뭐 완전 해임도 아니고 파면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유를 드는 거 보면은 이른바 이제 장학금 6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PC 증거 조작, 뭐 증거 조작 조작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다음에 사모펀드에 대한 관여 여부였는데 두 가지 뒤에 있는 두 가지는 모두 무혐의가 났어요, 재판에서. 그리고 600만 원 장학금도
이제 검찰은 뇌물수수를 했는데 그건 아니다. 청탁금지법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왜냐하면 뭐 누구나 무죄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3심까지는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학금을 줬다고 하는 부산대 의전원의 노무우 원장님, 교수도 지금 1심이 유죄가 났습니다만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조 전 장관 측에서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과도한 어떤 서울대 측의 행사다, 권한 행사다, 과도하게 했다, 파면까지는. 그런 주장도 상당히 저는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내정자의 학폭 문제 나올 때도 그렇고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입시랄지 뭐 학교폭력이랄지 취업이랄지 있는데, 일단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재판을 받고 있으니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 한 혐의가 예전에 한 10개 정도 있는데 거의 8개 정도는 모두 무혐의가 났다고 하니 본인은 또 항소심을 다퉈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조 전 장관의 이제 2심 항소심 판결이 주목되는 이유는 최근 정치권에서 조 전 장관의 출마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조 전 총선 직전에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유죄가 선고된다면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에는 빨간불이 켜지겠죠. 과연 조 전 장관은 어떤 선택을 할지도 궁금하고 민주당은 공천을 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홍익표 의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 장관의 출마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옛날에 법무부 장관 하는 것보다는 부산시장이나 또는 국회의원 출마를 많이 권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본인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책 보도를 보면 출마 쪽에 마음이 좀 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조국 장관 개인으로서는 법적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금년 한 12월쯤 되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다. 출마할 것이다. 홍 의원은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이재정 의원의 예상은 어떨까요? 윤 대통령을 만든 게 누구냐. 민주당이 만들었다 얘기할 때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세웠던 방식이다. 정치권에서 또 다른 다크호스를 만들어냈던 전례를 떠올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총선 출마 가능성을 예상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과연 조 전 장관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유죄가 선고될지요? 궁금합니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2심 판결은 언제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엄선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인공,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대망의 히든카드, 윤 대통령의 영어 연설 프레젠테이션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대한민국이 유리한 상황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부산 파리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데 많이 분위기를 그래도 우리나라 쪽으로 가져왔다라는 게 외교계 외교가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의 영어 프레젠테이션으로 막판에 뒤집기를 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시죠. 삼성 is fully committed to leveraging our unique resources and capabilities in order to secure the expo. 부산 is also biting to host the World Expo 2030. 대한민국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뛰고 있습니다. 이 박람회 유치는 한 국가마다 비밀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 더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유치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글로벌 외교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입니다. 자, 부산 is ready라는 캐치프레이즈도 봤습니다.
뭐 삼성도 나섰고 싸이도 나섰고 에스파도 나섰고 다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의 영어 프레젠테이션도 오늘 저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에 따르면 초반에는 대한민국 유치가 좀 많이 스코어상 불리했는데 이걸 많이 따라잡아서 지금은 한 자릿수 승부 차이로 좁혔다라는 게 저희 채널A 취재의 결론입니다. 얼마나 좁혔는지 함께 보시죠. 자, 어쨌든 기왕이면 우리 부산이 유치하면 좋죠. 사우디와 한판 승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뭐 여론이 뭐 한 49대 0 우리 정부 평가를 보면 그런데 올해 지금 87대 80까지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 7표 정도만 우리가 막판 뒤집기로 가져오면 제 아무리 사우디다 하더라도 오일머니를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 유치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지금 왔다는 겁니다. 거의 막판 뒤집기가 가능해진 스코어. 야, 이거 야구로 따지면 지금 뭐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역전 주자까지 지금 2, 3루 나가 있는 상황에서 타석에 4번 타자 윤석열이 등판한 상황. 자, 하필 또 중국과 북한 변수예요. 중국 밀린 분담금 내며 최종 표결에 참여하는 분위기. 북한이 밀린 분담금을 내며 최종 표결에 참여하는 분위기. 아, 그냥 표결 참여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 중국은 한국 유치를 저지하려는 물밑 움직임. 어쨌든 저 둘은 도움이 안 돼요.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네. 야, 지금 채널A 취재도 총력전. 80대 87까지 우리가 좁혔어. 아유. 지금 몇 표만 가져오면 되는 상황. 네. 야, 윤 대통령 아메리칸 파이 한 번 더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요. 이게 항상 이제 스포츠 경기도 그렇잖아요. 이게 승기를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네. 0대 49 이러면 약간 의욕도 안 생기고 그러는데 기운 빠지죠. 한 7표 차라 그러면 막판에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 이 희망이 벌써 생기거든요. 실제로 이제 윤 대통령께서 이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대 규모 일단 경제 사절단이 같이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게다가 그 우리가 4월에 있었던 미 의회 연설들을 대부분 다 기억하실 텐데 그 미 의회 연설이 한 43분 정도 길게 유지되는 동안 굉장히 많은 중간에 그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미 의회 구성원들에게 울림이 있는 메시지였고 동시에 위트 있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BTS 얘기도 나왔고요. 블랙핑크 얘기도 나왔고요. 하면서 그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굉장히 많이 거기서 강조했습니다. 근데 엑스포 유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소프트 파워도 있어야 되고 경제력도 받침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정치 지도자들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그 모든 세계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나라는 이만큼 엑스포 유치에 진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인한테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7표 정도는 그냥 쉽게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런 희망을 걸어봅니다. 예. 자, 지난해 뭐 49대 0이었어요. 그런데 80대 87까지 따라잡은 근거 첫 번째, 서유럽 최초로 네덜란드가 우리는 대한민국 편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데 이어서 파푸아뉴기니 마셜 제도 등 태평양 도서국들의 지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교가의 어떤 대한민국 외교력이 총 동원됐다는데 자 일단은 김수현 교수님 네덜란드 땡큐. 그러게요. 처음에는 압도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거의 근소한 차이까지 지금 쫓아온 거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프트 파워를 자랑할 수 있는 뭐 K-POP의 어떤 유명인이라든가 싸이라든가 에스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전적으로 이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 이제 뛰고 있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대통령이 영어로 연설을 해서 정말 우리 쪽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확 가져오게 했다라는 건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줬던 뭐 국회 연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던 그런 모습들이 이미 사전에 이러한 표결과 관계없이 투표와 관계없이 국제적인 외교가에서 굉장히 윤석열 혹은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를 알리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에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면서 전 세계가 한 번쯤 더 주목하고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우리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다, 부산이 준비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주면 우리의 소프트 파워가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뒤집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예. 보고 있고요. 뭐
결과는 이제 봐야겠지만 이게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점 그 부분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79개국의 국제 박람회 기구 회원국 수 중에서 80대 87, 그러니까 7개 국가의 표 차이까지 우리가 많이 지금 좁혔다라는 겁니다. 이 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사우디와 우리의 한판 승부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른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준비되면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키링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방에 거는 열쇠고리인데 자,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길래 화제가 됐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김건희 여사가 드는 가방은 뭐 많이 잘 팔리죠. 완판. 그런데 요 키링이 있어요. 김재섭 비대위원님, 이거 네. 어떤 키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저거? 부산 is ready. 부산 준비됐다, 이거죠. 엑스포 유치를 할 만발의 준비를 갖췄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저는 이제 굿즈라고 하잖아요. 굿즈? 네, 저런 포인트가 저는 사실은 꽤 울림이 있을 거라고 저거 생각해요. 저거 직접 여사가 나눠준다면서요? 예, 직접 제작도 하셨다고 그러고요. 이제 나눠주신다고 하는데 일단 무엇보다 저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산 is ready로 되어 있는데 힙 코리아도 있네요. 예, 그래서 제가 저 디자인이 좀 탐이 나서 뭐 도봉 is ready 이런 것도 만들어서 좀 하고 싶을 정도로 아, 본인 지역구 쓱 예, 그런 걸 하고 싶을 정도로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스포 유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경제력만 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문화, 예술, 역사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이 나라의 국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세계인들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고 외교에 있어서 아, 여기 감각 되게 좋다라는 인상을 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굿즈였다. 좋은 포인트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요 굿즈 김수영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소소한 것들이 굉장히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뭐 거대한 프레젠테이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런 소소한 예쁜 디자인의 무언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시선을 모을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 파급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부분에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사실 이거 뭐 외교적인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 이번에 이제 표결할 때 이제 북한도 분담금까지 내가면서 억지로라도 지금 표결해서 우리를 이제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아니 갑자기 안 내던 분담금을 왜 내는 거예요, 북한은? 중국도 지금 물밑 작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지금 되게 한중 관계 가지고 막 이제 시끄러운데 진짜 우리의 친구가 누구인가를 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번 박람회 유치를 두고. 우리에게 진짜 친구가 누군지를 좀 보자. 그러니까 지금 한중 관계에서 항상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중국한테 찍혀서 관계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중국이 지금 우리에 대해서 계속 견제하고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한중 관계로 아주 시끄러웠던 대목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 표결 예상이 좀 함의하는 바가 있다. 그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해봤습니다. 예, 뭐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외교가에서는 한국 유치를 저지하려는 듯한 어떤 중국의 물밑 움직임도 관측될 수 있다라는 어떤 관측이지 중국이 우리를 뭐 방해하고 있다라고는 아직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도와주십시오 중국도 우리나라 좀 화끈하게 도와주십시오 뭐 북한한테는 우리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탈리아 총리도 파리행을 택했습니다. 자 지금 빈살만 파리행에 이어 윤 대통령 그리고 이탈리아 총리죠 조르지 멜로니 총리도 파리행을 택했습니다. 뭐 사실상 한국과 사우디의 2파전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이탈리아 총리도 엑스포 유치에 참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산에 또 엑스포 유치를 온 국민이 또 응원하면 좋은 기운이 아마 이 또 파리에서 연설하는 우리 대표단과 대통령에게도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녁 대통령의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저희 채널A가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교수님도 이따 저녁에 나오죠? 생중계할 때. 네, 저녁에 나와서 이제 연설 듣고 저도 뭐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몇 시죠? 9시 5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채널A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잠깐 얘기했는데 바로 뜨거운 소식 두 번째에 숙청된 것처럼 보였던 김영철이 다시 복권했다는 소식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김정은이 북한의 위성 발사 실패를 질책했습니다. 공개적인 질책입니다. 자, 정찰 위성 실패 질책. 북한형 매체 위성 발사 준비 사업 책임지고 추진한 일꾼들의 무책임성을 신랄하게 비판되었다.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서 질책을 했어요. 지난달 31일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했죠. 그리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사체 2단 발사체를 통으로 대한민국이 습득한 상황에서 김정은의 질책으로 풀이됩니다. 간부들의 무책임성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몇몇 숙청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민수 대변인, 네. 이건 우리 군이 잘했죠. 북한이 지금 실패한 상황에서 2단 발사체로 추정되는 물질을 통으로 지금 우리가 건져 올렸지 않습니까?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도 그래도 건져왔죠. 그 대목에서 지금 김정은의 어떤 질책으로 풀이되는 간부들에 대한 신랄한 질책 보도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번 실패가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아프다고 봐야죠. 아픈 거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질책하는 게 맞고 우리 반면에 우리가 빨리 수고해가지고 한미 이제 정보당국 같이 분석을 하겠죠. 군 당국이. 네.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이제 가장 등장하면은 좀 전에 화면 나왔습니다만 별로 유쾌하지 않죠. 저도 그렇습니다. 뭐 김영철. 김영철이. 예. 뭐 천안함 사건의 주범으로 다 알려져 있고 강경파 아닙니까?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사람이 다시 뭐 통일전선부 고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근데 완전한 무슨 뭐 복귀를 했다거나 아니면 권한을 줬다고는 좀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김여정이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이 대남 선전 이쪽에 뭐 총괄을 하고 있고 그럼 또 리성권이라고 있잖아요. 이 통일전선 부장 이미 그 라인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무슨 의미로 복귀시켰는지 몰라도 어떤 뭐 경험이 풍부한지 김영철이가 그래서 도움이 돼서 몰라도 일단 고문으로 했기 때문에 김영철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문책을 당하고 사라진 상태에서 고문으로 왔으니까 명예회복의 기회가 생겼는지 몰라도 실질적 역할을 하기에는 좀 예. 부족하지 않을까 이미 구조가 짜여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니 그러면 김수현 교수님 통일연구원 계셨잖아요. 그러면 로켓 발사에나 집중을 하지 왜 밀림 분담까지 내면서 굳이 대한민국의 파리 부산 엑스포 유치를 방해하는 겁니까? 뭐 북한은 굳이 지금까지 참가 안 했잖아. 뭐 남북 관계에 어쨌든 뭐라도 남한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겠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북한학을 하신 분들의 분석도 보면 이제 리성권 김여정의 어떤 라인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김영철이 이렇게 다시 등장하는 게 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리성권이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발언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김영철이라는 존재는 남한 대한민국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고 심지어 예전에 그 남북 정상회담 하고 막 이럴 때 남한에서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고 말하는 내가 김영철이 올시다 이런 식으로 약간 비아냥대듯이 얘기했거든요. 아 본인이 본인 소개를 기자들에게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김영철입니다 하고 얘기했다. 나이 올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천안함 관련해서 얼마 전에 굉장히 큰 우리 사회에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래경 그 혁신위원장 지금은 물론 물러서셨지만 그분의 잘못된 삐뚤어진 이야기 때문에 아주 천안함 희생 장병들과 그 유가족들 그리고 생존 장병들도 너무 상처를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김영철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미디어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통일전선부 고문이고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됐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남한에게는 뭐 실질적인 어떤 권한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한에게는 어쨌든 메시지를 분명히 줄 수 있는 거죠. 우리 지금 굉장히 남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발 수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이겠다라는 메시지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어찌 보면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네. 지금 북한이 하고자 하는 행위를 종합해 보면 박남해의 밀린 분담금 내면서 굳이 표결에 참여해서 우리한테 불리한 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행위를 하고 있고 또 뒤로는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범이 네. 김영철을 복권시켜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그럼요.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거는. 제 생각이 그래요.
아까 뭐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일전선부 고문이라고 하면 대개 이제 주요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네. 있다 그래요. 근데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큰 권한이냐면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대남 그다음에 대미 정책을 결정할 때 입김이 들어간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는 사람이 이런 대남 대미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메시지를 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북한이 우리 남한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아주 강하게 앞으로 공세하겠다, 세게 하겠다, 압도적으로 하겠다 이런 그 취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김영철이 복귀하는 것 이외에도 뭐 보니까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 압도적, 공세적, 그다음에 신속성 이 방안으로 대남 전략을 정했다 그래요. 그걸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분명히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사전에 다 협의를 해놓고 우리는 앞으로 대남 전략 이렇게 할 거야라고 전제를 깔아놓고 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복귀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북한이 훨씬 더 공세적으로 그다음에 아주 강경하게 그다음에 또 막말도 좀 섞어가면서 이렇게 할 거라는 예상이 좀 듭니다. 예. 그런데 뭐 1988년도 예, 대한민국이 88올림픽을 유치하려 했을 때 북한이 이 대한민국의 88올림픽 유치를 방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작과 어떤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그때 북한이 마다가스카르에 대통령 궁까지 지어주면서 한국, 대한민국의 서울올림픽 유치를 방해했지만 뭐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전 세계 국민들이 다 보셨죠. 88올림픽을 대한민국이 성공적으로 유치했고 사실은 그때부터 북한과 대한민국의 위상 차이, 경제 차이, 국력 차이는 뭐 현저하게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벌어진 것을 전 세계에 목도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북한이 뭐 얼마든지 한번 방해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유치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김영철이 돌아온다. 이 김영철의 과거 도발의 발언들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남조선 괴뢰군부 호동강들이 우리 평화적인 어선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면서 저지른 무지막지한 깡패 행위, 우리 인원들에게 가한 비인간적이고 야수적인 만행에 대해서는 스쳐 지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면전에서 무모하게 벌어지는 남조선 괴뢰들의 정치 군사적 도발은 지금 나라의 정세를 위기 일발이 폭발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야, 김원삼 변호사님, 지금 들어보니까 김영철이 서울 불바다 발언도 했던 인물이네요. 아마 북한에 있는 북한 집단에서 가장 강경한 사람이 이제 김영철일 거예요. 근데 김영철이 지난 한의 회담 결렬 이후에 그 책임지고 거의 물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시 복귀를 한다. 이건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까지 그 김영철의 행동을 보면 엄청나게 북한에 대해 아니 남한에 대해 우리 남측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뭐 공작이랄지 이런 걸 해왔잖아요. 특히 이제 정찰 총국이라는 대남 공작 담당 부서에서 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지금 남한과 북한 사이가 지금 강대강 아닙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는 힘에 의한 평화밖에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북한도 제가 볼 때는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측을 견제하고 남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작을 할 수 있는 최고 인물이 누구냐 이제 김영철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좌천됐던 김영철을 다시 복원시키고 김영철을 하여금 향후에 있어서 또 많은 남측을 향한 그런 도발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아마 김영철의 복원 자체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긴장을 하고 예. 이제 북한에 대해서 계속 주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김영철에 대해서 또 북한군의 도발 조짐에 대해서 우리 군이 특별히 더 경계해야겠습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오늘 조간신문 1면을 장식한 뜨거운 이슈이기도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아이들 갖고 장난치는 것. 윤 대통령이 과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격앙된 반응을 내놨을까요? 2조 교육장관의 발언에 답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앞으로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여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거의 모든 조간신문 1면에서 대서특필하고 있는 뉴스는 이 뉴스입니다. 수능 킬러 문항을 올 수능부터 뺀다는 겁니다.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해서 배제하겠다라고 이주호 장관이 밝혔습니다. 킬러 문항이 뭐냐. 교과 과정 밖에서 출제하는 초고난도 문제. 국어, 비문학, 과목, 융합형, 지문 등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킬러 문제에 대해서 강력 비판을 했습니다. 약자인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과 같다라며 이 킬러 문항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공교육 중심의 공정 수능 지향점을 제시했습니다. 이 킬러 문제가 결국 사교육 시장으로 우리 아이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 중에 하나다. 결국 이 부담되는 사교육 비용이 결국 저출산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문제 지적입니다. 지난해부터 킬러 문항 50% 줄일 것을 지시해왔습니다. 교육부가 불이행했던 것과 관련해서 대학 입시 담당 간부를 경질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킬러 문항. 오늘 나오신 패널 분 중에선 그래도 가장 비교적 가까운 시일에 수능을 쳤고 수능을 잘 쳤던 김재섭 비대위원님. 네. 킬러 문항을 제가 한번 우리 제작진이 오늘 네. 우리 PD님이 저한테 앵커님 이거 킬러 지난 수능에서 논란됐던 킬러 문제 풀어보시겠어요? 하고 줬는데 제가 그래도 박사학위까지 있잖아요. 도대체 도통 뭔 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PD님 그 준비했습니까? 저한테 보여준 거? 아 준비했네. 아 요거 말고 아까 저한테 보여줬던 게 진짜 어려웠던데. 네 보여주시죠. 자 요게 실제 수능에 출제됐던 킬러 문제라고 하는데 각 은행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기 자본 및 위험 가중 자산은 아래 표와 같다. 각 은행은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했으며 바젤2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여 공시하였다.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다. 그 외에 자본 및 자산은 모두 무시한다. 이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거였습니다. 1. 갑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을 상회하겠군. 2. 갑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 뭔 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언어 영역에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 문항을 두고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경영 및 경제를 전공한 전공자가 풀기에도 어려운 문제다라는 반응을 일부에서 내놓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혹시 수능을 최근에 쳤던 저희 중에서는 네 가장 김재섭은 알겠어요 이게 무슨 답인지. 저도 나름 수능 잘 쳤다면 잘 쳤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수능을 보는 입장에서 저 문제를 보면 그 멘붕이 올 것 같아요. 멘붕 이게 킬러 문항이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나름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까지 졸업을 해서 봤는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어렵고요. 혹시 잠시만요. 네. 스탠포드는 알겠어요? 되게 자존심 상하네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모르겠고 뭘 묻는지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다시 서울대 네. 이어서 발언하시죠. 이게 이제 그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도 본 지는 좀 됐지만 그나마 최근이라고 하시니까 예.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문제를 얼만큼 짧은 시간에 풀 수 있느냐, 이제 그 가운데서 얼만큼 이 사람이 문해력이 있느냐, 사고력이 있느냐를 판단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자체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정작 그 내가 이 문제를 다 풀어서 그 중에 몇 개를 맞느냐를 가지고 수능 점수를 우리가 내고 그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예. 이 한 문제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다른 문제를 못 풀면서 내 제대로 된 실력이 발휘가 안 되는 경우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야, 킬러 문제 진짜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킬러 문제라고. 근데 이게 안 배운 거라면서요. 우리 아이들이 고3 수험생들이 학교에서 안 배운 내용이라면서요. 이걸. 아무래도요. 저는 대학 졸업했는데도 별로 배운 내용이 없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그 대통령실 발 이 수능 논란이 사실은 뭐 많은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좀 주고 뭐 학생들도 혼란을 겪었겠지만 결국 취지는 그런 것이거든요. 학습 부담이 너무 크다.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나치게
뭐 특정 과목 내지는 특정 문제에 매몰돼서 제대로 된 사고력 평가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인재를 선발하는 데서도 오히려 좋은 인재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문제 자체를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풀 수 있는 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풀 수 있게끔 정도로 만들자라는 취지였던 거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킬러 문항을 없애자는 것은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공약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정치권 내에서도 교육계 내에서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초반에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라는 취지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아이들을 갖고 약자인 아이들을 갖고 장난치는 것이다라는 대통령의 격앙된 반응이 나왔던 이유는 바로 지금 보셨던 스탠포드도 서울대도 못 풀었던 이 킬러 문제가 아이들의 수능에 출제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킬러 문제를 이번 수능에서 빼겠다라는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소위 뭐 수십억 수백억 대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유명 일타 강사들이 반발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 수학 강사 애들만 불쌍하지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혼란 정확한 가이드를 주시길 B 역사 강사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게 천차만별이다라며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발하신 일타 강사분들이 수백억 연봉을 받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했던 바도 있고요. 강남 A학원에서는 이 킬러 문제 대비용 문제집을 100만 원에 아이들에게 팔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이 일타 강사들의 호화 생활의 근저에는 이 킬러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이 오늘 몇몇 조간신문들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비역사 강사는 본인의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사실은 킬러 문제를 내지 않고도 과거 수능이나 과거 학력고사 때는 시험의 변별력을 충분히 변별력을 높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타 강사들이 이 킬러 문제를 출제하지 않겠다는 것에 반발하고 있는 이유, 자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 학력고사 시대에는 그렇게 시험이 다 쉬워가지고 전부 다 서울대 갔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어렵기도 하고 변별력이 얼마든지 줄 수 있었고 어쨌든 교과서 내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아무리 사교육을 뭐 받든 안 받든 그 교과서를 충실히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점수를 올릴 수 있었던 게 과거의 이제 시스템인데 수능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사고력을 평가하겠다는 거거든요. 암기력이 아니라. 근데 사고력을 평가하는 거는 공평할 것 같은가요? 사고력이 훨씬 불공평해요. 왜냐하면 사고력은 당장 잠깐 암기한다고 해서 길러지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길러져야 되는 게 사고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국어학원 다니고 논술학원을 왜 다니겠어요. 얘네들 5학년 때부터 벌써 서울의대반, 뭐 연대의대반, 의대반 있다는 게 다 뭐겠어요. 그 나이 때부터 사교육이 들어가서 나중에 킬러 문항들을 풀 수 있을 만큼의 사고력을 수년에 걸쳐서 학습해야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교육 시장이 엄청나게 떼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성실하게 그냥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이렇게 사교육 시장이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놈의 사고력을 평가한다는 좋은 명분 아래 그 사고력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문화 자본을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집 애들이 훨씬 문화 자본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한국은행 총재나 풀 것 같은 저러한 문제들을 초등학생 때부터 사교육을 계속 받은 애들은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집에서 선생님한테만 배운 학교에서만 배운 걸로는 저런 문제를 당연히 못 풀죠. 그래서 저걸 없애자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일타 강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교육정책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기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교육정책 때문에 입시정책 때문에 수백억의 돈을 버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교육에 대한 어떤 공공마인드도 없이 그동안 그렇게 많이 부를 축적해오고서 이거에 대해서 막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하는 게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래 이해는 하지만 당신들이 할 소린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킬러 문제를 없애자라는 게 왜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물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은 저도 일부분 동의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무시무시한 문제를 내서 사교육받지 않은 사람, 특히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받지 않은 애들은 풀 수조차 없는 이런 문제를 없애자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편입니다. 자, 야당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들하는 거를 뭐 지적들이 다 일리 타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번 문제의 본질은
그 전에 제가 뭐 사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제 아이도 뭐 지금 대학교 2학년짜리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제 킬러 문항이 빠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친구들은 지금 뭐 여대생인데 한참 바쁘기 때문에 지금 뉴스를 팔로우를 한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랬더니 킬러 문항을 빼? 아 그러면 정시로 대학 때 애들 못 갈 텐데 수시 시장이 난리가 나겠군. 바로 그랬어요. 자소서 이제 사교육 그쪽으로 다 몰리겠네. 이게 아마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혼란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야당을 떠나서 저도 이제 뭐 아이를 키운 입장이기도 하고 보면은 대통령께서 역대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수능이 5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수능의 난이도와 출제 방향을 언급하셨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 사교육 시장을 뭐 줄이겠다. 이거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를 정교하게 공교육을 어떻게 살릴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해서 아니, 교육은 백년지 대계인데 수능 시간에 수능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족이 보든 친척이 보든 전 국민이 출근 시간까지 늦춥니다. 비행기도 뜨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알지 않습니까? 모두가 우리 아이들이 적게는 3년, 길게는 12년을 공부했는데 그날 하루 최고의 컨디션으로 정말 잘 봐라. 전 국민이 기원을 해요. 이런 엄중한 시험을 5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지금 교육평가원장이 사임하고 담당 국장은 교육부 국장은 또 경질되고 이거는 이 일타강사들 저는 옹호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 수백억씩 벌었다는데 누가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배가 아프죠. 저분들 옹호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 우리 국민들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두 지금 대혼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멘붕이 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설사 저런 말씀을 했어도 교육부 장관 재수하시는 이주호 장관이 발설이라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걸 대놓고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대통령 말씀은 금과옥조라 그럽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거를 다 공개하는 순간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전 대한민국이. 그럼 빨리 수습을 하고 대통령이 사과를 하시든 최소한 1년 전에 발표를 하시든 2년 전에 발표를 하셨어야지. 지금 5개월도 안 남았는데 수능 난이도와 출제 방향까지 제시하시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래버리면 정말 난리 날 겁니다. 사교육 시장 잘못된 거는 바로 잡으시면 돼요. 이거는 국가 정책이 특히 교육이 본인 뜻대로 몇 달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바꾸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험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6월 모의평가가 생각보다 어려웠다고 담당 교육장이 경질돼 버렸는데 예. 그럼 앞으로 9월 모평과 네. 11월 수능은 어떻게 내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교육은 즉흥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어서 정말 너무 걱정돼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방송 시간이 다 됐습니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